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호걸 학예연구관입니다. 소장품 소개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타던 자동차가 생활사유물로 민속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을까요? 1903년 고종 제위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들여온 포드 자동차 이래 1940년대 초 1만 대, 1987년 100만 대, 1997년 1천만 대를 돌파하여 지금은 2,400만 대가 넘습니다. 이렇듯 근현대 산업과 생활사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동차가 포니인데 오늘 소개를 통해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니는 형태에 따라 세단, 쿠페, 웨건, 픽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포니는 1978년산 픽업이고 2009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함께 수집한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이 1978년 8월 31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9년 박물관에 올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직접 종로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당시 종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였습니다. 1976년 2월에 처음 출시된 포니 자동차의 일간지 광고를 보면 포니 외관도 멋있지만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차 포니 탄생이란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로 시발 자동차, 세나라 등이 있었지만 이들 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회사의 주요 부품을 들여와 그대로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해봤어? 라는 말로 유명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현대자동차는 일본 미쓰비시의 랜서라는 셋이 위에 차체만 우리 고유 모델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을 선정하여 1973년 10월에 꽁지 빠진 당 모양의 안으로 결정하고 1974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업무를 시작해서 1974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55회 토리노 국제 모터쇼에 포니 세단과 포니 쿠페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GM의 톱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할 정도로 무모하게만 보였던 계획이었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자동차 고유 모델 생산국에 합류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이분은 바로 이 자동차의 원 소유자입니다. 무려 31년 동안 운행한 에마와 이별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당시 신발과 양은 그릇을 파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보다 신속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운반하기 위해 야무지고 잘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포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은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지금같이 대리점에 가서 계약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춘천에 가서 하고 자동차 인수를 위해 직접 울산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몰고 고향 주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올 때는 마치 개선 장군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차를 남달리 아껴서 운행 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차부터 먼저 닦고서 방에 들어갔고 오랜 기간 그의 일상과 함께한 흔적을 가계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차 계약한 날을 보면 기온과 날씨뿐만 아니라 누구와 계약했고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차를 산 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인사를 올리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차에 모셔 논에 가고 남의 집 대사에 물건을 사다 주고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구급차 역할을 하며 자녀의 학교 입학식에 가면서 쌀과 김치 등을 싣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포니는 집안과 이웃 대소사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쉽게 버리고 바꾸는 시대에 이 자동차는 물건 그 자체의 시대적 의미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와 실천, 일상생활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 더욱 귀중합니다. 생활사 유물이 다른 유물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을 확보하여 소중히 사용하고 풍부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는다면 평범한 내 것도 국립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